재생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습제를 잘 발라달라고 했어요. 자, 이분이 이게 다섯 번째 치료한 겁니다. 자, 다섯 번 치료를, 피놀세 치료를 어렵게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두꺼워져 버렸어요. 다섯 번 치료했는데. 제가 그래서 재생을 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상육터센터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피놀셀 치료 후의 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의사는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피놀셀을 해놓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피놀셀을 해놓으면 많은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병태 생리학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유도는 의사한테 생각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심사숙고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고민하는 것을 요구를 해요. 왜 그러냐? 피놀셀 한다고 다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눈앞에서 있는 증상들이 해결하지 못할 것인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서 흉터가 정상 세포와 비슷해지도록 만들 수 있는 건지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첫 번째, 흉터 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죠. 이게 피놀셀이에요. 이거는 구멍이 남과 동시에 흉터가 제거된 겁니다. 구멍이 난 것만큼 흉터는 없어졌어요. 흉터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피놀셀 레이저 치료예요. 첫 번째 단계, 흉터를 없앱니다. 구멍을 만들 때 천천히 하라고 그랬죠. 하나씩 하나씩 구멍 뚫는 게 그냥 뭐 대충 구멍 뚫어서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집에 가면 운드 힐링 프로세스가 작동이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상처 치유 프로그램이 작동이 됩니다. 정상세포와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바운드 페노메늄이 생겨요. 자, 요렇게 생깁니다. 경계 부위에 마진, 두껍게 지금 올라왔죠. 예, 일시적으로 두껍게 올라왔어요. 이분의 모든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게 6일 후의 사진인데 이쪽에 경계선이 없어졌죠. 뿐만이 아니라 두꺼움도 없어졌죠. 재생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습제를 잘 발라달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흉터를 정상세포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습제를 잘 발라줘야지 어떻게 정상세포와 비슷하게 만들어낸다. 이분은 제가 보습제를 바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 눈에는 보습제를 제대로 안 발랐어요. 환자는 보습제를 잘 발랐다고 그러고, 의사의 눈에는 보습제를 잘 안 발랐다고 그러고. 자, 다섯 번 치료를, 피놀셀 치료를 어렵게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두꺼워져 버렸어요. 다섯 번 치료했는데. 제가 그래서 재생을 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병리학적, 생리학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자, 보습제를 잘 발라야지 해결이 됩니다. 근데 피놀셀을 다섯 번 치료하는 동안에도 보습제를 잘 못 발랐기 때문에 더 이상 보습제를 이 환자한테 발라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도 포기합니다, 환자를. 그리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덮어버렸어요. 아예 외부 환경과 차단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CO2 프랙셔널 레이저를 하고, 자, 왔지요? 자, 경계선 두껍게 올라온 거 없어졌죠? 싹 없어졌어요. 피놀셀 레이저 치료를 하면 이렇게 인덕션하는, 그러니까 유도를 해주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오면 이렇게 저렇게 물어봅니다. 의사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치료만 잘해주면 되지, 기술만 잘 쓰면 되지, 왜 치료를 못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만 보고 있나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피부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증상들이 모든 환자에서 피놀셀 레이저를 치료를 하고 2년 동안 제가 진료를 하면서 피부과에 나와 있는 모든 질환들이 피놀셀 환자들 앞에서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증상을 나쁘게 만들어뜨려요. 일시적으로 나빠집니다. 자, 그것들을 제가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되돌려놓는, 다시 정상세포와 비슷해지도록 조직이 안정적으로 정상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그 방법. 리바운드 페노메논이 다시 생겨서 다시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다시 두꺼워질 때 틀어짐 없이, 자,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보습제 안 바른 환자한테 자, 어떻게 좋아지게 할 것인가.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이 환자는 덧벗을 해결을 했지요. 피부에 건조해서 생기는 습진이 생깁니다. 오히려 반대로 습기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습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술 먹으면 나빠지는 그러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필요하면 생기는 게 있어요. 바이러스 질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 질환도 있습니다. 곰팡이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균 감염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간 생활 중에 이 피부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유도를 잘 해줍니다. 이렇게 유도를 잘 해주면요, 이 피놀셀 레이저 치료한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6일 만에 두꺼운 흉터가 쫙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심사숙고한 유도, 인덕션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피놀셀 레이저를 한 효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플러스 의사 선생님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때, 물론 환자분들이 구찮더라도 잘 대답해 주는 것이 흉터를 드라마틱하게 정말로 많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생각이 흉터를 좋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화상 흉터를 치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피놀셀 레이저 치료를 하고 따라오시는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고민하는 일을 멈추시면 흉터를 치료하실 수 없습니다. 고민하는 일을 끊임없이 즐기십시오. 그래야지 흉터를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놀셀 레이저의 원리에 대해서, 병태 생리학적인 그 유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도라고 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생각으로 피놀셀 레이저 한 효과를 정말 단시간 내에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유도센터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